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태광을 준비해 주셨는데 태광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LNG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고 있는데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2020년 대비 2021년에 수익성이 낮은 카본 제품 판매 비중이 감소했고요. 고수익의 스테인리스 제품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고수익의 스테인리스 제품은 LNG 운반선 혹은 LNG 추진선, LNG 운반선, LNG 추진선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 배는 보통 이제 벙커 CU라고 그 우리가 정유의 산업에서 나오는 원유를 정제했을 때 휘발유, 나프타, 경유 등의 중유 그리고 맨 밑에 뭐 벙커 CU, 그다음 아스팔트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장 뭐 끓는 점이 높은 순서대로 나올 때 벙커 CU가 안 좋은 기름인데 그거를 보통 씁니다. 그래서 벙커 CU를 주로 쓰다가 이제 환경 오염이 심해지니까 그것을 이제 제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LNG로 바꾸거나 아니면 LNG로 가기 전에 이중 연료 추진선이라고 벙커 CU를 먼 바다에서 쓰다가 뭐 근해로 갔을 때는 왜냐면 근해에는 이제 항구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도시도 있으니까 그래서 LNG로 쓰는 이중 연료 추진선 혹은 이제 멀리 가면 암모니아 혹은 뭐 배에도 이제 전기 배 이렇게 가는 지금 흐름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그 LNG 추진선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LNG를 연료로 쓰는 선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이중연료 추진선은 LNG랑 그 저기 벙커CU를 같이 쓰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붙지 않는다면 대부분 벙커CU를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LNG 선박과 LNG 운반선과 LNG 추진선은 다른 말이죠. 벙커 CU 추진 LNG 운반선일 수도 있고 LNG 연료 추진 LNG 운반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LNG 운반선이라는 건 단순히 LNG를 운반하는 선박이고요. 자동차 운반선, 무슨 뭐 컨테이너 운반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운반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거를 분류한 거고 연료 추진이라고 붙은 건 어떤 연료를 쓰느냐예요. 보통 안 붙으면 이제 벙커 CU를 쓰는 거고 LNG 선박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LNG 연료 추진 LNG 운반선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LNG 연료로 가는 LNG를 운반하는 선박이죠. 네. 그러니까 물론 벙커 CU를 원래 쓰던 옛날 LNG 운반선도 LNG가 실려 있으니까 그 LNG를 조금 뽑아서 연료로 쓰는 그런 건 가능했으나 전체적으로 LNG를 연료로 쓰는 것은 지금 이제 시대 흐름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서 정확하게 쓰는 기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운반선과 LNG 추진선의 발주가 증가한다. 거기서 이제 추진이라는 거는 연료가 뭐냐 그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LNG를 운반하는 선이든 LNG를 연료로 쓰는 선이든 LNG 추진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LNG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LNG 연료 추진 뭐 저기선, 몬선, 자동차 운반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LNG가 탑재가 되거나 연료로 쓰다 보면은 LNG는 L이 이제 그 가스죠. 가스니까 액화 상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스를 액화 상태로 그 압축을 시키고 이동을 시키려다 보니까 배관이 많이 필요한데 그 LNG를 이동하거나 운반하는 배관은 카본 배관이 아니라 스테인리스 배관을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균열이 일어나고 하면은 자연 기화가 돼서 날아가는 게 상당 부분 손실이 되죠. 그래서 고수익 스테인리스 제품이 이 관이음새를 만드는 업체가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LNG용 배관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제품 납품이 늘고 있다는 거고 거기에는 이제 LNG 선을 수주한 어떤 조선사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스테인리스 배관은 카본 배관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고 마진이 많이 남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네. 스테인리스 제품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은 포트폴리오가 수익성 높은 제품으로 변하고 있다.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태광이 이렇게 LNG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카타르의 바르잔 유전과 가스전과 그리고 독일의 LNG 공급 부족이 원인이다. 이런 좀 분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독일이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건가? 과연 나치의 망령 때문에 그 본심이 숨겨져 있어서 혹시 러시아를 저렇게 내부를 두는 건가? 자기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나치의 그
히틀러의 망령으로 유럽을 점령했던 그것 때문에 동질감을 느껴서 뭐 그렇게까지 가고 싶진 않고 독일이 근본적으로 그러는 이유는 뭐 70년 동안 반성해도 근본이 안 바뀐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의 독일의 모습을 보면서 70년 전으로 언젠간 돌아갈 것이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뭐 70년 동안 참아왔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그렇다면 왜 러시아의 제재나 이런 거에 동참을 하는데 자꾸 주저하고 무기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지원하는 것도 왜 뒤늦게 발표를 했는가. 결정적으로 자원줄을 러시아한테 잡혀있기 때문이죠. 네. 메르켈 총리가 그 저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노드스트림 2 사업 중단을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노드스트림 2가 있다면 1이 있을 텐데 그럼 1에 대한 언급은 왜 없는가. 노드스트림 2는 사업을 이제 하려고 했던 거고 노드스트림 1은 이미 땅에 박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파내거나 끊으면 당장 국민들이 연료를 못 써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러시아가 잡고 있는 거죠. 러시아가 만약에 유럽이 우리를 제재를 계속하면은 현재 운영 중인 노드스트림 1을 폐쇄하는 걸 검토하겠다. 노드스트림은 땅에 박혀 있는 거예요. 아까 LNG는 그 원래 기체 상태였던 LNG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땅에서는 파이프관을 통해서는 가스 기화 상태로 옮기기 때문에 PNG라고 하죠. 파이프라인. 그래서 이제 이게 땅에 박혀 있는데 노드스트림 1은 이미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단시키거나 이래버리면 일단 지금 당장 끊겨버려서 러시아에서 받아오는 거를 없애면 국민들이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지금 함부로 못했던 거죠. 이제 공은 러시아로 넘어갔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노드스트림 1을 폐쇄하겠다. 계속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왜 어느 정도냐면 독일의 에너지 수요의 25%가량이 천연가스입니다. 4분의 1이죠. 네. 그리고 그중에 반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드스트림 1을 폐쇄하고 너네 이제 우리 나토 가입하는 국가도 빨리 설득할 거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안 받고 다른 데로 하겠다. 아랍이나 뭐 미국에서 받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못하는 거예요. 당장 이걸 자르면 너무 큰 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카타르의 라스라판이라는 산업도시에 타민 국왕, 이 임석은 그 어떤 국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석하는 겁니다. 참석해서 바르전 가스전 준공식을 개최했죠. 준공식은 이제 그 공사를 한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바르전 가스전을 통해서 국내 발전, 담수화에 필요한 일일 14억 입방미터, 보통 3제곱미터라고 불리우는 게 입방미터입니다. 부산물로 일일 2,000톤의 에탄과 1,500톤의 LPG, 그리고 3만 배럴의 콘덴세이트, 3,500톤의 황이 생산된다고 하는데 바로 이 카타르 라스라판의 이 바르잔 가스전을 통해서 그 독일이 러시아산 노드스트림 1을 지금 끊을 수는 없으나 러시아가 계속 협박을 하니까 빨리 선을 다변화해야 되잖아요. 아랍이든 미국이든. 네. 그래서 지금 카타르랑 약간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LNG 장기 도입을 위해서 두 개의 LNG 수입 터미널 건설 계획을 독일이 발표를 했고요. 이게 어디서 필요한 거냐면 이제 그 두 가지가 크게 필요한데 수송을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미국 같은 데서 유럽은 땅이 연결이 안 돼 있죠. 바다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옮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자연기화가 되기 때문에 손실이 많으니까 보온병처럼 이중으로 돼 있어요. 우리 물 보면은 따뜻한 물이 보온이 되잖아요. 그게 이중으로 그 겹이 쌓여 있어서 그런 건데 이중 탱크 구조의 LNG 선박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LNG 선박을 통해서 미국 LNG는 아랍 LNG가 유럽으로 갔다. 그러면 유럽의 항구에서 이제 그 액화가 되어 있는 걸 옮기잖아요. 그럼 거기서 받아가지고 다시 기화를 시켜야 돼요. 그거 기화를 시켜주는 게 LNG 터미널이에요. 그러니까 카타르에서 만약 받는다면은 LNG를 다시 기화시키는 터미널이 필요해서 그 수입 터미널을 독일이 건설하려는 그 목적입니다. 결국 그 카타르를 지금 독일이 러시아가 계속 협박하는 그 LNG 그 선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해당 국가로 삼고 있다. 그게 바로 바르잔 가스전. 요거를 지금 준공식을 맞이해서 독일도 발맞추어서 터미널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계속 이제 LNG 터미널, 무슨 LNG 선박 이런 거에 대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여기서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LNG와 관련해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LNG 생산이 조금 늘고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LNG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네, 아까 말한 대로 파이프라인 가스, 노드 스트림 1이나 2는 땅에다가 파이프라인을 매설해서 기체 상태로 옮기는 거죠. 같은 대륙에 있으니까요. 러시아, 프랑스, 유럽 다 붙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가 수입이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전 세계가 러시아산 걸 다 막아버리니까요. 그럼 이제 액화천연가스 교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로 옮겨야 되는 거죠. 유럽 대륙에서 안에서 땅으로 하다가 러시아께 막혀버리니까 이제 다른 대륙으로 해야 되니까 다른 대륙에서는 이제 뭐 비행기나 배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로 가진 않죠. 배로 갑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PNG 수입이 감소되는 거를 LNG가 대체 중이어서 올해 1월 달에 유럽 LNG 순수입이 전년 동기 2020년 1월 대비 174% 폭증하는 결과가 실제로 나왔고요. 네. 그리고 특히 유럽이 아까 주로 지금 그 대체 국가로 삼는 게 바로 카타르입니다. 왜냐하면 카타르 맨날 그 조선 기사에서 보시면은 카타르 무슨 뭐 LNG선 100척 발주 뭐 그거 계속 나오죠. 카타르 100척, 카타르 100척. 그게 카타르 국영 석유 가스회사 카타르 에너지가 글로벌 에너지 전문 기업 맥더멋이라는 회사랑 하는 프로젝트가 두 가지가 커다란 게 지금 10년짜리가 있는데 지금 1단계 진행 중이에요. 이게 NFE라고 NFE는 그 지역입니다. 이쪽인데 여기에서 이제 맥더멋이라는 그 글로벌 에너지 전문 기업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엔지니어링 조달 건설 설치를 일괄적으로 하는 EPCI 계약을 체결해서 NFE 프로젝트 가스전을 확장하겠다. 연간 LNG 생산 능력을 7,700만 톤에서 2024년까지 1억 1,000만 톤까지 확대하겠다. 그렇게 돼서 바로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냐. 카타르가 결국에는 유럽 대륙에 수출을 하려면 배로 옮겨야 되니까 바로 2020년 6월 달에 나왔던 그 소식이 여기서 우리나라한테 걸린 거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리고 중국 하나 꼈는데 후동중화조선하고 4개사와 150척의 LNG 운반선 슬롯 협약을 했죠. 2020년에 슬롯 협약을 왜 했냐면 슬롯은 그 방을 예약하는 거예요. 미리 성수기 때 우리 그 뭐 단체 손님 많이 갈 거니까 바쁘니까 미리 호텔 실라 방을 다 예약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슬롯 협약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슬롯 방을 예약했던 것에 방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LNG 선박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LNG 선박 수요가 지금 늘어날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카타르 가스전 사업 내용이 좀 궁금하네요. 좀 자세하게 볼까요? 네, 카타르를 왜 지금 노리고 있느냐. 러시아 이어서 카타르가 세계 2위 천연가스 수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 러시아가 그냥 독일도 그렇고 옆에 있으니까 했던 거죠. 멀리서 하는 거는 운송비용이 많이 드니까. 근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운송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러시아가 막혔으니까요. 그리고 러시아, 이란에 이어서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3위입니다. 그러니까 수출국 천연가스 수출량은 2위고요. 매장량은 3위입니다. 그리고 연간 1,713억 세제곱미터, 아까 말한 그 입방미터죠. 입방미터 천연가스 생산 세계 5위 가스 생산국이고요. 현재 14개의 LNG 트레인이 있습니다. 뽑아내는 게 있고요. 연간 7,700만 톤 규모의 LNG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NFE 프로젝트 나왔죠. 그게 7,700만 톤에서 2024년에 1억 1,000만 톤 확대 계획이 있었죠. 지금 현재 7,700만 톤 규모가 이 정도 수준이고요. 동북아,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 유럽, 영국,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여기에 모두 공급 중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노드스트림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다가 그게 끊기니까 다른 유럽이 하고 있는 걸 보고 여기를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수출 규모는 1,061억 세제곱미터 세계 점유율 21.7%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지금 카타르의 매장량과 수출량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가스전을 본격적으로 더 늘리는 그게 카타르 가스전 사업이죠. 네. 2019년 11월에 아까 나왔던 그 카타르 에너지 국영기업입니다. 북부에 있는 가스전을 생산하는데 연간 LNG 생산 규모가 7,700만 톤 나왔죠. 거기 기본으로 하는 건데 2024년에 아까 1억 1,000만 톤 나왔고 2027년까지 가면 1억 2,600만 톤이에요. 이게 두 단계로 나눈 거예요. 2024년까지 1단계, 2027년까지 2단계. 결국 지금 7,700만 톤에서 1억 2,600만 톤으로 늘어나는 2027년까지의 그 계획이 카타르 가스전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NFE는
노스필드 이스트라고 일단 그 북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거고요. 프로젝트 규모는 400억 달러고 총 2단계인데 지금 1단계는 지금 시행 중이고요. 2025년까지 진행되는 지금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LNG 에카트레인 및 육해상 설비 구축 공사 진행하는 거고 2단계는 NFS입니다. 노스필드 사우스, 이스트에서 사우스로 나가는 거죠. 더 내려가는 거죠. 2027년까지 LNG 트레인 2개 증설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2027년까지 완공되면 1억 2,600만 톤이 생산 능력이 는다. 결국 그래서 카타르에서 가스전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대륙으로 옮겨야 되니까 LNG 선박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2020년 6월에 우리나라 빅3 조선사의 슬롯 예약을 다 해놓은 거죠. 이제 그거를 쓰기 시작하는 거고 그거를 쓰다 보면은 이제 6개월 뒤에 간격으로 조선사에서 이런 관이음새 그 거기로 수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관이음새를 만들어 달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2020년 6월 달에 슬롯 예약, 카타르 가스전 사업은 지금 2025년까지 1단계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의 수주가 떨어지고 조선사에서 밑으로 다시 관이음새로 수주가 떨어지고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카본 이음새를 주로 만들다가 스테인리스 이음새로 마진이 높고 단가가 높은 걸로 옮겨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 사태 때문에 촉발된 이 독일의 LNG선 공급 다변화, 그게 카타르로 간 거고 카타르에서 그게 수주가 많이 일어나면 결국 우리나라의 관이음새 업체까지 그 낙수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국제 정세의 변화를 보면서 결국 우리나라의 이런 그 관이음새를 만드는 중견기업까지 네. 생각의 연결고리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태광의 전반적인 사업 현황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투자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지금 LNG 그 관련해서 세아제강이라는 철강업체가 굉장히 좋죠. 세아제강은 송유관하고 정유유관 뽑아내고 이동하는 관이죠. 이거는 이제 천연가스에 관련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유전에 관련된 원유를 뽑아내서 이동하고 뽑아내고 이동하는 철강을 만드는 세아제강이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원유랑 천연가스에 유럽의 부족, 그것 때문에 아랍이나 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니까 관이 나온 거죠. 세아제강의 원유 관련 관이 나왔다면 이제는 조선사의 그 천연가스 관, 이쪽으로 네. 옮겨붙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태광이라는 기업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도 있으나 태광이 가장 대표주로 보시면 되고요. 밑바닥에서 오른 폭이 없습니다. 2021년에 한번 올랐던 거는 조선사가 조금 오르면서 올랐던 거고 근데 120개월선에 부딪혀서 지금 내려왔죠. 그래서 이번 두 번째 도전인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120개월선 돌파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2012년과 13년에 120개월선을 깨트린 다음에 무려 한 7, 8년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그거의 대전환점이 120개월선입니다. 그 전에 120개월선 위에서 계속 활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120개월선 밑에서 계속 고생을 했었죠. 여기가 어떤 인생의 갈림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120개월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 세아제강처럼 그 어떤 포텐셜이 터질 수 있는 네.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후발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태광 7, 8년 동안 이제 바닥에서 오르지를 못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대전환점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